저는 큰일 난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인생 끝난 줄 알았고, 발기부전 때문에 죽고 싶다고. 어떠세요? 아, 저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제가 원장님 처음 봤을 때 발기부전 때문에 죽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억해놓은 일이 드문데, 저는 발기부전이 너무 심해서 자살하고 예, 싶습니다. 맞아요. 자살 그렇게 기록이 말했던 것 세우면. 같아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닌데. 환자분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그랬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 그 확진받은 게 2022년 12월 10일이었는데 그때 2주 만에 딱 느꼈어요. 2주 만에 느끼고 난 다음에 유튜브 다 뒤져보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걸로 이제 하다 보면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좀 지켜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제가 그냥 자연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첫 6개월은 좀 괜찮아지는데 그 이제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는 점점 더 약간 하얀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23년 12월부터 계속 안 좋아지더니 이제 제가 원장님 그 처음 방문했을 때가 24년 3월이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계속 안 좋아지다가 갑자기 팍안 좋아지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충격파를 다른 데서 받아보셨던가? 아니요, 저는 아니죠. 충격파라는 치료요법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었고, 여기 오기 전에 대학병원 갔다가 이제 거기서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유튜브 뒤져 보다가 이제 원장님 그뭐 인터뷰라든지 올라온 거 보고 유의미한 치료가 충격체 충격파가 될수 있다라고 그거 보자마자 바로 예약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제 추정하던 기전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동맥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충격파가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효과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약간 1회차, 2회차 받을 때만 해도 쭉 올라가면 좋지만 직선으로 이게 약간 뭐지? 우상향이긴 한데 약간 꺾여서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쭉 좋아지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네, 첫 맞아요. 번째 맞고 좋아졌다가 두 번째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가, 세 번째 맞고는 좋아졌다가 네 번째 맞고 효과가 없는 것 맞아요, 맞아요. 같다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두 번째, 네 번째 때도 생각해보면 계속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욕심이 너무 점점 이제 커지다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그런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강박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치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한동안 지나면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치료받으면서 물론 그 몸도 많이 괜찮아졌는데 되게 마음으로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좀 마음의 상처도 같이 치유됐다고 해야 되나? 그건 그러니까 저희가 한게 아니고, 그런 거. 그건 저희가 한게 아니고 충격파가 한 거예요.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를 저는 수술을 주로 하잖아요. 이제 지나서 보니까 이제 이 치료 수술이 신체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지만 실제로는 심리적인 치료가 더 강하다고 봐요. 효과가. 저희는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환자들을 많이 봤다는 거잖아요. 네. 환자분 나이 때도 수술을 생각보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거는 젊은 환자들 발기부전을, 그러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치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도 젊고 건강한데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집에 가라. 제가 그러니까 대학병원 갔을 때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나이가 젊은 환자가 얼마나 스트레스면 병원에 왔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저도 되게 오랫동안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환자분 같은 경우였어요. 아니, 그냥 평생 약 드세요. 이게 지금의 그 전에, 충격파 이전에 할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정 싫으면 수술하던가, 뭐 이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둘다 너무 극단적인 극단적이에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계속 고민했던 거고, 두 개가 체중 여파하고 줄기세포 치료였어요. 줄기세포 치료는
아닌 것 같다. 회사가 거의 사라졌어요. 충격파 회사는 그에 비해서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여기저기서. 근데 문제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요즘 나오는데 논문에야 12, 3년 됐으니까 요즘 나오는 논문에서야 조금 이렇게 가다듬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치료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향후 한 1개월 짧게는 길게는 6개월 동안 점진적인 개선이 계속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환자들의 보고나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잘 관찰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인생 끝난 줄 알았고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도와줄 의지가 없이 느껴졌다. 없다는 듯이 느껴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뭐, 모르죠. 그 선생님들 얘기대로 그냥 환자분이 스트레스 안 받고 지냈으면 좋아졌을지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결국 환자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은 자기 자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옛날처럼 뭐 인터넷이 없거나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좀 찾아보고 이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특해요. 온라인 제가 찾았잖아요. 제가 온라인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방에는 더 뭐지 찾기 힘드니까 진짜 다 뒤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정말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생명의 은인까지는 아니고 저는 진짜 살기가 싫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럴 이유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네, 그게 믿는 구석이 생겼으니까 그 방법이 됐든 저 방법이 됐든 해결이 된다. 치료 경과가 좋으시다니 좋아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